러시아 위협에 맞서 지난해 우리 무기를 대거 도입했던 폴란드가 이번엔 잠수함까지 한국산을 선택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처럼 폴란드가 K-방산의 유럽시장 교두보로 급부상하자 다른 업체들도 잇따라 최신 장비를 내세워 현지 공략에 나섰습니다. 갈태웅 기자입니다. 가볍게 이륙하는 전투기. 미그 29와 함께 비행합니다. 폴란드 국군의 날 행사에 등장한 FA-50 경공격기입니다. 이처럼 세계 각국의 130여 대가 수출 발주된 FA-50은 한국산 항공기의 대표 주자입니다. 그 바통을 이제 KF-21이 넘겨받습니다. 유럽 내 세 번째 규모인 폴란드 방산 전시회에서도 KF-21 알리기에 무게 중심이 실렸습니다. 세미 스텔스 등 F-16, 라팔 등과 차별화된 성능을 집중 부각했습니다. 현재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에 전략 홍보를 사실 소홀히 좀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KF-21의 가치나 또 존재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잠수함은 이미 폴란드 측과 도입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양국 국방장관이 현지에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까지 다뤘습니다. 납기 가격에 기술 이전 등의 조건까지 맞으면 한국산을 택할 가능성이 큽니다. 8개 경쟁국에 비해 지속 잠항 능력과 수직 발사관 등에서 우위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잠수함 사업을 좀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조선소들이 굉장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잠수함 쪽 사업에 좀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유럽 시장을 본격 공략하려는 K-방산. 폴란드를 교두보 삼아 다시 한번 돌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OBS 뉴스 갈태웅입니다.